하프로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박스 신형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요. 그 32리터 용량인데 그 저기 캐리어 하프로 아이스 에이지 32리터 캐리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검정색하고 붉은색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이스 에이지 32리터 되어 있고 이제 이 아이스박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캐리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 여행용 가방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가운데 여기 좀 찍어봐 주세요.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가운데 눌러가지고 여행용 가방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부드럽게 올라와서 세로축에 가로축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행용 가방 하듯이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위에 물론 막항이나 밑밥통 방수망 등을 올려서 보조가방들을 올려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네, 접을 때는 가운데 이렇게 누르고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되고 자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껑 여기 경첩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첩 열어서 뚜껑 열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전체적으로 붉은색 그 ABS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ABS 소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깊이가 있는 그 접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한번 보여주시면 32리터라 뭐 상당히 길고 넓고 합니다. 아마 웬만한 참돔이라든지 광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넣기 충분할 것 같고요. 이쪽에 그 쇠사슬로 뚜껑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방냉 온도를 차단해주고 또 일부 그 물을 방수해주는 그런 실리콘 그 실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안 가져왔는데 그 어깨 끈이 들어 있어서 그 이쪽 홈 잠깐 찍어 주시면 홈에 걸 수 있는 경첩이 있어요. 경첩이 있어 가지고 양쪽 홈에 걸면 어깨 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그런 내용이고 이 보냉 소재는 우레탄. 네네 이 그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우레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우레탄 폼이 쏘아져 있고 이 뚜껑까지 우레탄이 쏘아져 있어 가지고 보냉 내역이 편지 돼 있고 자 아까 그 잘 굴러가는 바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여기 단단한 고무 소재 발판이 있네요. 우레탄. 저도 뭐 사실 잘은 몰라요. 아니 네. 제가 아이스박스 공장 출신이라 네네. 제가 잠깐 네. 설명하자면은 이거 분명히 이 안에 우레탄 발포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냉력이 일반 옛날 구형들보다 훨씬 좋다는 건 제가 보증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거의 우레탄이에요. 네. 근데 네, 스티로폴도 물론 나오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캐리어 트렁크 방식이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 잘못되어 있는 설명이 있어요. 좀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촬영하시는 분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그 편안하게 열다 양문 개폐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어요. 한쪽 양문이 아니라 한쪽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캐리어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어요. 한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 얼마나 이 위에 무게를 얹을 수가 있느냐. 그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 지니 씨가 좀 도와줘야 돼. 제 몸무게 군대인가요? 아니야. 저울 잘했어. 우선 지니 씨, 자, 1차 시기예요. 좀
앉아주시고 네. 촬영 기사분을 좀 옆쪽에서 잘 좀 찍어주세요. 아니 아니 그쪽에 앉으시면 돼요. 촬영 기사분 저쪽에 가서 찍으시는 좀 점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촬영하시는 분 약간 점프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촬영이 그런 거. 아, 저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저쪽으로 좀 돌아가주세요. 네네네. 약간 기대고 가운데 다섯 가운데 그렇죠. 다섯 네 하자. 됐어요. 됐어요. 잘 나오나요? 아, 네네 잘 나옵니다. 네네. 그럼 이제 한번 1차 시기 진희 씨 정도. 어 됐어요. 네. 어 됐어. 마루타다 마루타. 저 나오나요 잘? 예. 잘 나오나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인간 드래기. 아 굉장히 그 부드러워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진희 씨 표정도 한번 찍어봐 주세요. 재밌는지. 촬영 기사분이 상당히 어색한 것 같아요. 자 1차 시기 성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중에 소감 인터뷰 한번 해주시고 2차 시기 촬영기사 바꿔가지고 자 촬영기사 앉아보세요. 자 2차 시기 새우예요. 새우 새우 새우에게 다이와란 길거리 72km입니다 72km 좀 뒤로 가서 전체적으로 자 2차 시기 시작하십시오 새우. 하면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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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 상당히 묵직합니다. 확실히. ENG 카메라. ENG 카메라. 자, 속도 어디까지 있습니까? 카메라 나오나요? 새우 표정 좀 찍어주세요. 저 앞쪽에서. 좀 멀리, 좀 멀리, 멀리. 네, 어 새우까지 됐는데. 과연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싶어요 사실 하면서도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아이스박스 만들었나. 네. 네. 굳이 뭐 꼭 할 필요는 없는 물에 뜨나요? 당연히 뜹니다.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당연히 뜹니다. 그렇게 해서 하프로 아이스에이지 32리터 캐리어 예. 캐리어 소비자 가격 판매 가격이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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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